갑자기 생리가 시작됐는데 생리대가 없다. 아, 이럴 때 친구한테 빌리거나 급하게 편의점 찾으러 다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가 비상용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했어요. 우선 도서관, 청소년 수련관 등 10곳에서 시범 운영 중인데요. 이 자판기는 시민의견 조사했을 때 무려 92%가 설치에 찬성하면서 탄생했습니다. 근데 공짜니까 너도 나도 막 가져가면 어쩌지 싶은 걱정 서울시도 했나 봐요.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기계도 있지만 안내데스크에서 받은 코인을 넣어야만 하는 기계도 있거든요. 우리가 조금씩 서로를 배려한다면 더 많은 곳에서 이 자판기 만나볼 수 있겠죠? 진짜 급할 때만 하나씩 모두 약속! 집사들을 위한 영화제가 옵니다. 커다란 화면에 고양이들이 잔뜩 나오는 영화제가 열린대요. 7편의 영화가 준비되어 있는데 각 편마다 주인공 양이들이 다 달라요. 저마다 다른 공간에서 살아가는 고양이들의 삶을 고양이의 시선에서 다룹니다. 우리 주변의 길냥이들 귀여워만 보이는데 이 아이들의 진짜 하루는 어떨지, 어떤 환경에서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이해해보자는 취지인 거예요. 지금 서울극장 홈페이지에서 직접 예매 가능한데요. 랜선 집사들 다 출동! 자전거를 타면 맥주도 주고 아이스크림도 줍니다. 이탈리아의 한 도시에서 시작된 캠페인인데요. 어플을 깔고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타면 포인트가 쌓여요. 스마트폰 GPS가 이동한 거리를 계산해서 포인트로 적립해주거든요. 이렇게 모인 포인트를 피자, 젤라또, 커피, 초콜릿, 영화표 상품권으로 제휴된 지역 상점에 가서 바꿀 수 있어요. 한 도시 계획가가 이산화탄소를 줄이자 해서 만든 정책인데요. 환경도 보호하고 지역 상권도 살리고 일석이조죠. 5.18 광주 민주화운동, 우리가 잘 아는 역사적 사건 같지만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이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피해자는 학생, 주부, 임산부 등 10대부터 30대 여성이었습니다. 어제 정부 부처 세 곳이 함께한 조사단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이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 의미가 큽니다. 이번에 확인된 것만 17건이고 앞으로 수사 권한이 있는 곳에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5.18 이후 38년 만입니다. 꼭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동안 소외받았던 피해자들 제대로 보상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좋은 뉴스로 돌아올게요. 일사이프 구독!